574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맞죠? 보시면 근로의 권리가 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는 특히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함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 선생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뭐예요? 근로의 권리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러니까 일할 환경의 권리가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 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뭐가? 일할 환경에. 그래서 이런 영역,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영역이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할 환경으로는 요인이 인정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만기 보험금. 자, 이렇게 하면 말이 어려운데, 이건 그냥 퇴직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퇴직금 같은 경우는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14일 내에 왜냐면 돈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14일 내에 해줘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보시면 근로기준법 36조에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이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외국 저 이제 퇴직금의 성격이 있잖아. 근데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왜 아직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내내 왜 저렇게 하냐? 출국 전에는 예외 없이 지급받지 못하도록 근로자를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서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그 지급 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어요. 자, 헌법 32조 6항 우리 계속 봐요.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그냥 법조문 그대로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이지 국가 유공자 유가족 아니야. 그래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은 위 헌법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 산업 연세생이 뭐 연수라는 명목하에 산업 지시가 감독을 받으면서 금품을 주는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주요 사항을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다. 맞죠? 그래서 577번은 표시 280번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보세요. 그 심사가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라는 거. 280번에서 한번 했어요. 자, 32조 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개인과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X. 근로의 권리는 그래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개인의 차원. 개인인 근로자가 구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자가 구주체가 될수 없다. 자, 591번. 비교. 헌법 33조 1항. 단결권, 단체 결속권, 단체 행동권 그 영역이죠. 근로상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과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여기는 노동조합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형성, 타인의 방해를 받으면서 근로의 유지,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하여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 어떤 특정 어떤 어디 취직시켜라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권리다, 아니다가 아니라. 자, 요거 이렇게 헷갈리기 쉬워요. 확실히 이제 변시 문제나 변시 예상 문제는 이렇게 판례의 내용을 이렇게 묻는 경우에 근로권리란 계속 말해 일할 자리, 일할 환경, 특히 환경이 중요하죠. 후자는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 바 직장 변경 횟수를 제한.
하는 게 요게 들어가요? 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보다 직접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로의 권리 말고 직장 경력, 직업 장, 직업 자기 직업 하는 장소 선택,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예요. 그래서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자, 뭐 이런 걸 하는데 직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범위 이와 같은 근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것이다. 외국인 일단 형성된 근로관계를 포기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는 직업 선택은 직장 선택의 자유. 제한되는 기본권. 자, 잘 보세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자, 계속 근로계 1년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 퇴직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60조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돼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을 주는, 자, 이런 요건. 그래서 근로연대 1년간의 재직 요건을 정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 퇴직자의 경우에 퇴직 전 근로에 반드시 그 근로에 뭐 비율대로, 아, 이런 게 아니야. 일단 이렇게 해서 요 요건을 충족을 해라.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 근로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 요 근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어요. 3개월하고 비교를 해서. 그럼 선생님, 해고 예고는? 자,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조건 핵심적인 부분의 해고 관련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데, 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갑자기 잘리면 이렇게 당장 먹고 살게 없으니까 일단 알아볼 수 있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은 30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이런 게 있는데, 자, 종례 9. 예외가 있어요. 예외. 해고, 저 30일 전에 예고하는 건 예외.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앞에 판례는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그래서 요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 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질적인 경제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평등원칙 위배된다고 봤는데, 일용근로자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적용 제외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 그래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요거는 헌법에 위반되는데 요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9. 그리고 나서 법이 개정돼서 현재는 요걸 한꺼번에 해서 근로자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이제 그 예외 사유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자, 아까 출국 만기 봉 퇴직금의 성질을 가진다 그랬죠? 그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저걸 다투려고 할때 저걸 다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돼야겠죠? 그래서 출국 만기 퇴직금의 성질, 그 지급 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 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를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최저임금액 을 정한 것은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유 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연관 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화된 심사 기준. 자유 영역과 좀 다르죠. 노동조합의,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유니온샵 판례죠. 자, 요거는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유니온샵 판례는 아주 중요하고 혼자 공부하시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랑 딱네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정리 끝내버리시면 돼요. 3분의 2 이상 이제 노조원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요 B 노조에 3분의 2 이상이면 그 취업을 할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다투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이제 민주노총 산하. 나는 노조에 가입하기 싫다. 그러면 뭐야? 가입하기 싫은 자유. 그게 요 단결권에 의해서 보장되느냐? 안 된다. 그러면 단결권의 보장력은 적극적 단결권만을 의미하지 가입하지 않을 이거는 소극적 단결권은 보장된다. 그러면 그건 기본권이 아니냐? 기본권은 맞다. 그럼 어디서? 결사의 자유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부터 나온다. 그거랑 그다음에 좋아. 그러면 나는 요 3분의 2 민주노총 너무 좀 과격해. 나는 한국노총 산하 좀 작지만 C노조 여기에 가입하고 싶다. 단결 개인의 단결 선택권 요거에 가입할지 요. 그러면 여기 이제 조직 강제권, 집단적 단결권하고 아까 이 사람의 소극적 단결권은 보장되지 않은 그 단결권을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 결사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그 가입하지 않은 소극적 자유하고 여기에 이제 조직 강제권하고 충돌할 때는 이게 우위. 그렇지만 개인적 단결권. 여기에 가입할지, 여기에 가입할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 그때는 어느 기본권이 더 우선한다고 볼수 없다. 그때는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라. 이게 다예요. 그래서 단결권은 단결 자유만을 가리켜 소극적 단결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어디서?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헌법적 근거를 갖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아. 단결하지 않은 자유와 노동자 적극적 조직 강제권을 충돌할 때는 적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단결하는 자유보다 중시, 우위. 그다음에 개인의 단결 선택권. 그 B노조에 가입할지 C노조에 가입할지와 노동조합의 조직 강제권을 충돌할 때는 규범조화적으로 어느 기본권 위에 있다고 할수 없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데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했던 유니온 협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볼수 없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587번 옆에 593번, 594번 표시해놓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게 거기에 다 있어요. 그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유니온협과 관련된 문제는 다풀 수가 있어요. 체류 자격을 받지한 외국인 근로자. 자, 체류 자격이 없어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대법원 전업합의 판례. 중요 판례예요. 자, 2015년 전업 판례. 단결권은 근로자 노동조합 등 조직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건 단결권이 아닌 21조 결사자유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단결권에는 개별적 그러니까 단결권만 근로자 단체 존립 활동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도 포함된다. 근로상권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띈 자유권. 근로상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개인과 아까 노동조합 포함.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회계 문제로 그 정의연 이런 데도 많잖아요, 문제.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하도록 하는 거. 단결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을 적법하고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침해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당제하지 않을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이 아까 소극적 단결 아니라 일반적 행동 자유권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그걸 찾을 수 있다. 그래서 593번 비교해놓고 87번. 우리 앞에서 한번 했죠? 정당의 자유. 87번 지문에서 그 둘째 주 후반부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탈퇴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요게 단결권하고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결성하지 않을 자나 가입을 강제당한 탈퇴할 자유 포함 X. 단결권에는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을 충돌한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을 단정할 수 없다. 봤죠? 근데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해직 교원을 제외한 것은 자,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대법원의 전원합의 때 판결이 나왔죠. 올해 9월 3일 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결론 나오고 요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자료로 나눠드려요. 그래서 최근 전교조 법의 노조 전합 판결은 뭐냐면 전교조의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해서 법적 근거 없이 행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효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조항에 기초해서 그 법적 근거를 상설해서 위법하기 때문에 그 위판결 선고 그러니까 보아 그 1심, 2심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해요. 그래서 요 판결 후에 고용부는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전교조는 교원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어요. 자, 요게 판례의 주요 내용이고 요좀더 자세한 거는 제가 자료로서 나눠줘요. 그래서 요 헌재 판례는 그 교원의 범위를 해직 교원을 제외하고 있다고 해서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봤고 여기서 이제 법률 유보 원칙으로 해서 이제 어떤 절차적 문제로 인해서 그 어떤 이제 종전에 이제 어디야 고용부가 내렸던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그 법의 노조에서 그냥 교원 노조법에 따른 원칙적인 법내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단체 교섭권을 이렇게 확보하게 된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언제는 반하지 않는다고 했죠. 교원 노조를 설립하는 가입과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 그러니까 특히 사립대학의 교수들에 대해서 근로기본법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한 대표적인 판례. 교원을 가입한 활동에서 자격을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 사립학교 선생님, 교수에 대해서 단결권자 전면 부정. 그래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가감검지 원칙 위배. 교육 공무원인 대학교, 국공립 교수.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교육 공무원이 대학교원에 대해서 보더라도 근로상의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합리성을 상정하는 과도. 사립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청원경찰은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이에요. 청원경찰 은행에 있어도 그거는 그 어떤 공무원이 아니라 아니면 뭐 삼성이나 이런 데 청원경찰 그 회사에 어떤 청원경찰을 두는 경우 공무원 아니죠. 회사에서 그냥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근로상권이 보장돼야 되죠.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원경찰은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근로상권의 허용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청원 경찰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들 공무원이 아니면 이들의 근로성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당연히 위반되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 모든 청원 경찰의 근로성권을 획일적으로 제한, 근로성권 침해,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라도 단체규정 단체 행동권이 제한된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함이 없이 그 허용 여부를 주무관청의 조정 결정에 포괄적으로, 아이,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무슨 법률도 아니고 주무관청의 조정해서 결정, 본질 내용 침해, 환경권 침해, 내지 환경권의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은 궁극적으로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로 귀결된다. 맞는 지문. 그래서 헌법의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인정한 것은 환경피해는 생명 신체의 보호 의무와 같은 중요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고려한 것이므로 환경권 침해, 환경권에 국가의 보호 의무는 궁극적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침해로 귀결된다. 그래서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 배제,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측면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또로 배려하는 보호 보장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종합적 기본권이죠. 그래서 국가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한계에 있어서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 그다음에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관계법령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 인정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범 인정할 수 없다. 맞는 점이에요? 조문. 자, 항상 조문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정한다. 그래서 법률에 기해서 해야지 법률을 규정하지 않은 채 환경권을 기하여 직접 할 수는 없다. 법률로 해야지 되고. 자, 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요한 건 뭐예요? 대상 지역 안과 밖을 구별해야 되죠. 환경영향평가 대상 안 지역에는 바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데 지역 밖의 경우에는 뭐 내가 침해됐다는 걸 입증함으로써, 그래서 원고 적격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역 밖의 주민이라면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에 대한 걸 입증함으로써, 그래서 무효 원고 적격 인정.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잘 보세요.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과 일반적 인격권 및 행복추구를 보장하는 헌법 10조에 의하여 보장되지, 당연하겠죠. 아니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자, 그래서 이런 거 어디에 근거하는지 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는,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36조 1항, 행복추구를 보장하는 10조. 이렇게. 사실혼을 헌법 36조 1항에서 보호의 X 포함된다고 법적으로 승인받은 친양자로 될 사람이 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 친양자를 하려는 사람 인정되고, 친양자 내가 되려는 사람, 그 사람도 할수 있어요. 자, 친양자가 될 자의 지위에 있는 당해 사건의 본인들은 자신들의 양육에 보다 적합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을 것을 선택 권리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부당한 외부적 간섭에 그의 선택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부모 역시. 그러면서 출생한 자와의 뭐 이런 유지에 관하여 1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정생활과 신분관계, 인격권 및 행복추구 및 36조 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에 대한 기본권을, 아니, 당연히 갖죠. 그래서 그 동의권이 있죠. 종부세, 세대별 합산으로
혼인이나 가족 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 그러니까 1가구, 그러니까 1세대 한 사람이 1주택, 이 사람은 2주택 아니라 하나 결혼해서 세대 합쳐짐으로 3주택, 중과세. 이러면 안 되죠. 혼인이나 가족 생활을 근거로 결혼했더니 이거 더 그 뭐야 누진세로 이제 세금이 막 안 돼. 그래서 차별 취급하더라도 과세 단위를 정하는 입법자의 입법 형상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로 그 차별이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에 특별히 보호를 한 영역이죠. 자유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으로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했는데 결혼했더니 그 중과세 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조세 법률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 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혼인하지 아니한 자 차별 취급하면은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 왜냐면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영역이잖아요. 부부 자산 소득 합산 과세 제도는 그래서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기에 위반된다.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한 판례인데 이것도 제가 자료로는 풍부하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 개정됐고 또 개정된 민법 과 요 판례의 취지까지 감안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이걸 10분 이상 막 이렇게 침투기하면서 설명하는데 요거 이제 자료로 나눠 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시간상 이게 자,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 이혼하고 나서 300일 이내에 이제 그 다른 사람 네, 이제 자녀를 이제 임신하게 된 거죠. 근데 요 조항 때문에 유전자 검색에도 요 후에 있는 후에 이제 동거하게 된 사람의 자녀임이 명확함에도 요 조항 때문에 친생자로 해서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게 하는 이게 이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과 누려야 할 인격과 혼인과 침해한다고 봤죠.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보시면 혼인했는데 이혼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남편 근데 이제 동거만 하는 게 딸을 출산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2월 10월 8개월 240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전 남편의 그 자식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840대로 혼인관계 종료하는 300일 내 출생자는 전 남편 친자로 가족관계 기재되기 때문에 해소하려면은 친생 부인의 소유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엄격한 요건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 유전자 검사는 이 사람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생 추정 조항 때문에 혼인 출생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그래서 엄마가 가정생활과 신분은 관계에서 누려야 인격권, 혼인 가족생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로 인해 민법도 개정되고 그거의 취지에 따라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나와서 자 요거는 제가 자료를 풍부하게 내드릴게요.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자 이제 부성주의 아빠 성 딸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아빠 이게 말이 부성주의 자체를 위헌으로 하면 아빠 성 엄마 성 그 결혼 한 번 남은 두 개에서 두 개, 네 개, 성이 네 개, 8. 계속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부성주의 규정과 자체는 헌법 위반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관계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 변경이 개인의 인격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부성인성을 강요하게 되면 인격권을 침해한다. 육아휴직 신청권, 기본권 X. 헌법상의 권리를 볼 수 없고 법률상의 권리다.